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벌써 여덟 번째 만나는 건데요. 지금까지는 상담 입문, 그리고 뭐 디스크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, 또 임플란트 이런 것들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간단한 예방진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근데 예방진료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우리 환자분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내용 자체가 워낙 길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스케일링부터 설명을 드리면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 연일에 예방 스케일링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 치과에는 굉장히 많은 이득점이 생겼어요. 환자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죠.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와, 스케일링이 드디어 보험화가 됐어. 진짜 잘 됐어.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. 그러나 어떤 병원은 스케일링이 보험화되면서 정말 부흥한 병원이 있는가 하면 스케일링이 보험화되면서 오히려 망한 병원이 있거든요. 그 이유는 스태 선생님의 자질적인 차이였습니다. 왜 그랬냐면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가볍게 와요. 스케일링 하러 왔어요. 가볍게 오지만 이 환자분이 스케일링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기분 좋고 정말 편안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해소가 다 됐다라고 하면 다음 진료까지 이어집니다. 하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불편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병원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죠.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때도 나 전에 그런 경험 있어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하지만 제가 상담하면 백발백중 스케일링 반드시 들어가세요. 그 노하우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